대한민국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탄생한 프로젝트 이시용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오늘도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두뇌 속에 담긴 놀라운 비밀들을 파헤쳐봅니다. 자, 두뇌학 전문가 이시영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나 최신 뇌과학 뉴스를 두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매번 이렇게 뇌과학 뉴스를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세계 각국의 대학교와 각국의 그 교수진들을 언급을 하다 보니까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요. 오늘은 적어왔습니다. 벨기에 루벤 대학교의 필립 베르두인 교수 연구팀이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슬퍼하는 감정이 가장 오래 지속된다고 해요. 사실 슬픈 감정은 좀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데 그렇죠. 왜 이 감정이 오래 지속되는 건가요? 그래요. 참 아주 재미있는 연구인데 저는 뭐 정신과 의사로서 이 고등학생 233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경험한 모든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들이 표현되는 그 감정기관이나 또 감정상태 지속시간 굉장히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했는데 결국 요약은 27가지 감정으로 요약이 됐습니다. 가령 슬픔이라든가 뭐 분노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이런 모든 감정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오래 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슬픔이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에서 이 슬픔만큼 오래 우리를 정말 참 슬프게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프게 하는 거. 네, 슬픔이 우리 마음속에 가장 오래 남는다고 하니까요. 최대한 슬픈 일을 안 만들도록 해야겠어요. 그래야 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최신 뇌과학 뉴스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미국으로 날아가 봅니다. 미국 콜롬비아 의대 스카스몰 교수의 연구팀이요. 코코아가 우리가 자주 마시는 이 코코아가 기억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사실 코코아 속에는 플라바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 이 성분 때문에 기억력이 증진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성분이고 왜 기억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건가요? 네, 이거는 이제 주로 코코아에 많이 함유된 그런 아주 중요한 화학물질인데 이 사람들은 이 50세에서 69세 된 이런 조금 이제 나이든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 코코아 속에 900ml 들어가 있는 코코아 10ml만 들어있는 코코아를 이제 마시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매일 이 사람들을 이 기억력에 관한 자세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해마로 들어가는 그 해마가 기억력에 중추라 그랬죠. 네네네. 그 해마 바로 입구의 치상회라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또 있습니다. 이게 모든 기억 정보는 이 치상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해마로 들어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치상회가 얼마나 활발하냐 이걸 이제 조사를 해보고 이 펑셔널, 이 기능적인 MRI까지 동원해서 쭉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은 이 매일 조사를 했는데 3개월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치상회 기능이 900ml 플라바놀이 든 코코아를 마신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졌다. 활발해졌다. 그 말은 기억력이 좋아졌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화로 인한 기억력 회복은 플라바놀이 어느 정도 이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가설도 충분히 가능한다. 이런 실험인데. 이 연구가 본격적으로 많이 돼서요. 좀 시중에서 파는 코코아가 플라바놀의 함량을 더 높인 코코아로 만들어져서 나올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입만 즐거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 뇌도 즐거울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최신 뇌과학 뉴스를 두 가지 알아봤고요. 오늘은 도대체 어떤 뇌 이야기를 할지 오늘의 주제로 떠나봐야겠죠? 오늘의 주제를 알아봅니다. 담배에는 69종의 발암물질과 4천여 종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흡연은 암 발생을 증가시키는 위험 요인이자 심할 경우 뇌 손상까지 유발하는데요. 평균 수명을 16년이나 단축시키는 흡연. 담배의 유래와 폐해를 알아보고 금연을 돕는 다양한 방법과 금연을 위한 생활습관까지. 뇌 건강에 치명적인 흡연의 모든 것을 살펴봅니다.
오늘의 주제, 뇌 건강에 치명적인 흡연입니다. 요즘 하도 뭐 담배 피는 게 나쁘다고 하니까 금연하시는 분들 많던데요. 아무래도 금연이 그만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겠죠? 물론이죠. 저도 이 담배를 끊고 성공을 하고 나니까 네네.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로요? 예. 그리고 뭐 밥 마시면 모든 것이 오감이 정말 새로 아주 리프레시가 돼서 살아나는 것 같고 아, 정말 살아있구나 하는 기분을 확실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자각 증상이 증상이라 그래 자각적인 이런 그 감각이 확실히 살아나는 게 이게 뭐 확실합니다. 예. 사실 뭐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예.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금주하고 금연해라 금연을 예. 그렇게 강조를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담배를 끊는 게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예. 흡연이 얼마나 나쁘고 또 금연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 몸이 좋아지는지 네. 자세히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전문가는 누구신가요? 오늘은 우리 일일 홍보대사 백유진 박사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도대체 한국의 지금 흡연 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작년 국민 건강 영양 조사에서 남성 흡연율이 한 43.7% 정도 나왔고요. 많이 빈해요, 여전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7.9%. 네네. 그다음 이제 청소년이 또 문제인데 작년 청소년 그 온라인 건강 조사라고 우리나라에서 매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남학생은 14.4%, 여학생은 한 4.6% 정도 흡연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흡연량도 뭐 꽤 많네요. 그렇죠. 그게 세계 수준하고는 어느 정도? 세계 수준하고 비교해서 뭐 각 나라마다 조금 다른 선진국은 굉장히 낮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어쨌든 저희들도 점점 이제 사실은 청소년 흡연율이 약간 뭐 올라가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 실제 그 자가 보고는 아무래도 조금 숨기는 경향이 그렇죠. 많거든요. 그래서 거의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숨은 흡연자가 굉장히 많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담배를 피면은 뭐 몸에 나쁘다는 건 익히들 많이 들었는데 뇌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나요? 뇌에 어떻게 반응을 해요? 흡연을 하게 되면요? 그렇습니다. 이게 담배는 우선 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발암 물질이고 사람들은 담배 그러면 주로 폐 걱정만 하는데. 네네. 사실은 뇌에도 굉장히 치명적인 이런 손상을 입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제 뇌에 들어가면은 이 니코틴이요. 굉장히 빨리 혈관을 통해서 뇌에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뇌에 이제 즉각적인 이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 담배를 피우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쵸. 그 말은 이 니코틴이 도파민이라는 아주 그 쾌적 물질을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뇌 안에서 네.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담배가 오래 피우면은 나중에는 중독이 되고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사실은 이 니코틴이 도파민이라는 쾌적 물질을 이런 보상 물질이죠. 이걸 이제 촉진시키는 이것 때문에 아주 중독이 무서운 것이 이 담배입니다. 사실 담배에 유해 성분이 진짜 많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네, 뭐 네. 그냥 알고 있는 것만 하면 뭐 니코틴 있고 뭐 타르가 몸에 남아 있어서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유해 물질들이 과연 얼마나 나쁘고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지에 대해서 확실히 잘 모르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담배가 이제 독특한 어떤 물질이라는 게 니코틴이 이제 굉장히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거죠. 네. 사실 니코틴은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른 식물이라든 작물에도 약간 미량은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담배는 굉장히 고농도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독성 물질이고요. 니코틴 자체의 또 양리 작용은 이제 혈관 수축이라든지 심장 박동수가 좀 증가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작용이 있는데 사실 더 나쁜 거는 이제 우리가 타르라고 하는 거죠. 네. 담배진이라고 하는데 태울 때 나는 끈적끈적한 액체인데 갈색 액체가 거기에 사실은 아주 뭐 발암 물질이라든지 각종 독성 물질 4,000여종 이상이 된다고 하거든요. 발암 물질도 굉장히 69종 이상이 지금 확인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물질들이 각종 뭐 암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동맥경화라든지 이런 뭐 다양한 그런 어떤 질환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일산화탄소라고의 연탄가스 중독의 네네네. 주성분이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태울 때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제 담배를 많이 연기를 많이 마시게 되면은 그 일산화탄소가
우리 뇌에 작용을 하면은 뭐 저산후증 때문에 집중력도 떨어지고 두통도 생기고 이런 것도 또 생기고 그다음에 우리 소화성 궤양 같은 경우에는 힐링 즉 치유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처나 이런 게 생기면은 치유의 어떤 지연을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요. 이 영국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네네. 우리가 이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오래 피우면 문제지만 그 뭐 한두 번대 피운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하고 돌아다니는데 담배를 필 때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오래 피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영국 담배 그 조직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이 담배가 뇌에 들어가면은 이 PAH라는 이런 물질이 있는데 네네. 이놈이 즉각 그 유전인자를 손상을 시키고 변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발암 물질도 이제 만들어내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로 그 과정이 15분에서 30분밖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 아,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 얼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네. 담배 피우면 몇 년 동안 이게 막 쌓여가지고 축적돼서 나빠지는 줄 알았는데 축적이 돼서 나빠진 줄 알았지만 이게 이제 흡연자들이 큰 오해를 하고 있는 점은 바로 이제 그런 점입니다. 불과 30분 내로 정말 뇌 손상이 오고 유전자 손상이 오고 발암 물질이 발생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 옆에서 간접흡연을 하는 사람들도 이 흡연한 사람이랑 똑같이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고 들었어요. 정말 옆에서 그냥 연기만 마셔도 그 정도로 안 좋은 건가요? 네, 그렇죠. 그 간접흡연 연기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직접 흡연하는 사람이 들이마시고 내쉴 때 나오는 한번 걸러진 거죠, 필터된. 아, 그 연기가 있을 수 있고 그냥 이제 담배에서, 예, 담배에서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모락모락 나는 연기가 있는데 이 모락모락 나는 생연기라고 하죠. 네. 이 연기가 사실은 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불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가 되면은 우리가 끓음처럼 아주 그 독성 물질들이 더 많이 생성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생연기가 더 무섭고요. 네. 근데 이제 이 간접흡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WHO 2004년도 연구 자료에 따르면은 전 세계 어린이들 중에 31% 사망이 간접흡연 때문이다. 이 정도까지 이제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접흡연에 따른 어떤 피해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 예상 외로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라든지 뭐 임산부 저체중이라든지 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관상 동맥 질환이라든지 뭐 폐암 같은 거 특히 배우자 우리 여자, 나는 전혀 편 적이 없는데도 사모님이 불구하고. 보통 이제 남편이 피면 사모님이 폐암에 많이 걸리죠.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재밌는 게 외국의 경우에 실내 흡연, 즉 간접 흡연을 이제 예방하는 그런 법안을 금지하는 네네. 법안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했을 경우에 네네. 응급실로 내원하는 심장마비 환자들, 심근경색 환자들이 한 절반 정도로 줄더라 이런 이제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접 흡연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외로 굉장히 나쁘다. 이거는 참 명심을 하셔야 되죠. 네. 그리고 실제로 간접 흡연은 2차 흡연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있지만 연기를 마시는 이제 소위 3차 흡연이라는 것은 이런 이제 그런 거 담배 그런 미세 입자가 옷이나 이런 데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전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는 집에 네. 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뭐 식당에도 가고 그렇잖아요. 담배를 길거리에서도 피우는데. 뭐 흡연자를 맞추실 수 있고요. 옮겨오니까 네. 특히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에게 굉장히 그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는 보고가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사회 전체가 정말 금연을 해야지 내만 안 피우고 우리 가족만 안 핀다고 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3차 흡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아직 얼핏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 부분까지는 인지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옷에 어떤 그런 유해물질이 달라붙어 있는 거고 이게 그냥 부빈다고 해서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건가요? 어떻게 이게 과정이 되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그게 담배 연기가 네. 두 가지 이제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기체로 돌아다니다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환기를 잘하면은. 네. 근데 환기를 해도 되지 않는 입자상 물질이라고 해서 그건 끈적끈적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카페트라든지 벽지라든지 그다음에 옷이라든지 담배를 흡연한 사람들. 그다음에 차량 같으면 차량 이렇게 시트라든지. 네, 예. 그게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렌트 집을 빌릴 경우에는 흡연자 집에는 안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게 3차 흡연에 의한 그런 입자들이 남아 있어서
실제적으로 뭐 알레르기 증상, 천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일으키고 아토피도 많이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들어오면은 요거는 이제 직접 이 DNA가 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예, 예. 꼬여 있거든요. 이름을 아주 풀어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실제로 그 산화까지 시키니까 뭐 유전자에 아주 결정적인 손상을 정말 입히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사실 음주운전이 나쁜 건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남의 안전까지 해야 하니까 더 나쁜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담배를 그렇습니다. 피는 것도요. 예. 단순히 내 몸만 망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예. 다 안 좋게 만드니까 예. 꼭 금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도대체 누가 언제부터 이 담배를 피기 시작한 건지 담배의 역사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나쁜 물질을 누가 만들어낸 거고 왜 사람들이 이 흡연 담배에 집착하게 된 건지 그 이야기를 좀 담아봤거든요. 함께 영상 만나보시죠. 담배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아메리카 인디오들이 피우던 담배는 스페인의 탐험가 콜럼버스에 의해 유럽에 전해졌는데요. 유럽이 바다를 통해 동아시아에 담배를 전달했을 때 중간 거점이 된 나라는 필리핀과 일본이었습니다. 필리핀에 담배를 전해준 스페인 상인들은 담배잎을 둘둘 말아 피우는 이른바 여성연의 흡연법을 함께 소개했는데요. 반면 일본의 담배를 전파한 포르투갈과 네덜란드는 스페인과는 달리 파이프를 이용해 피우는 흡연법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렇게 16세기 후반 일본에 전파된 담배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으로 흘러들어온 것이죠. 조선시대에는 담배가 진통제나 지혈제 등으로 알려지면서 급속하게 퍼져나가 남녀 구별 없이 피웠습니다. 풍속화나 민화에서도 담배 피우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담뱃대는 신분이 낮은 사람은 길이가 짧은 곰방대를, 신분이 높고 나이가 많은 이는 장죽을 썼습니다. 왕 가운데는 고종과 순종이 애연가로 알려져 있고 명성황후도 종이로만 담배인 권련을 즐겨 피웠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피카소와 헤밍웨이, 처칠, 프로이트, 아인슈타인 등이 애연가로 알려져 있죠. 이처럼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담배. 담배는 모든 폐암 발생 원인의 90%를 차지합니다. 또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폐기종 발생 원인의 75%, 허혈성 신장질환 발생 원인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흡연의 연간 사회 경제적 비용은 최고 6조 2천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나아가 개인과 타인의 건강,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간접 흡연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합니다. 간접 흡연은 폐암에 걸릴 확률을 20%가량 높이고 각종 암의 원인이 됩니다. 영유아에게는 기관지염, 폐렴과 같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고 심각하게는 청력 저하와 천식의 원인이 되는 위협적인 요소인데요.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 추정치를 살펴보면 음식점 흡연석에 2시간 있을 경우 담배 한 개비 반을 피우는 흡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술집 흡연석에 2시간 있으면 담배 4개비를 피우는 흡연 효과가 있고요. 만약 하루 한 갑을 피우는 아빠와 하루 종일 있으면 담배 3개비를 피우는 흡연 효과라고 합니다. 이처럼 흡연은 주변 사람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데요. 더 늦기 전에 금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담배가 진통제 역할을 하던 시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담배 때문에 통증을 잊어버린다. 결국에는 사람들도 스트레스에서 해소되기 위해서 담배를 피고, 내가 좀 어디가 몸이 아프고 피곤할 때 그거를 잊기 위해서 담배를 핀다고들 하거든요. 흡연자들의 변입니다만. 그렇죠. 정말 그런 효과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요. 이게 담배를 피고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다 그러면은, 네, 사실은 그 사람은 이미 니코틴 중독자다. 중독인가요? 이렇게 진단해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무슨 일을 하다 담배를 못 피우고 있다가, 네, 참고 있다가 담배를 피니까, 네, 어떤 의미에서는 금단 증상이 해방이 되는 것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죠. 그렇게 마치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아니다. 그 자체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이 피우고 싶은 걸 억지로 참고 있으면 그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담배는 스트레스 해소제가 아니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만드는 원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이 담배를 피기 시작한 연령이 자꾸 낮아지는 것도 문제라고 하거든요. 청소년들이나 여성들이 이 담배 중독되게 되면은 뭐 성인 남자에게도 물론 안 좋은 거지만 더 안 좋다고 하는데, 네,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건가요? 일단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독이 되면은 더 끊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네, 이제 여러 가지 발육 성장기잖아요. 세포 분열도 왕성하고, 네, 그때 이제 뭐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DNA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고 중독성이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성인과 조금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기에 시작하는 거하고 아주 초기 청소년기에 시작하는 거하고 중독성이 훨씬 다르다고 또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뭐라고 할까, 이 담배를 그러니까 초기에 아주 어린 나이 한 13살, 14살 이렇게 배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보면은 폐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인기에 시작한 사람들보다 훨씬 높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한국인은 한 남성들은 폐암 확률이 5배다 하면은 청소년은 한 25배까지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릴 때 조기에 노출이 될수록 더 안 좋다는 거죠, 발암 물질에. 그다음에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 조금 더 취약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발암 뭐 유전적인 취향이라든지 그래서, 네, 암도 더 많이 생기고 남성보다, 흡연 남성보다. 그다음에 이제 심장마비란 중풍 이런 동맥경화도 한 남성보다는 1.5배 더. 그래서 보통 이제 협심증 같은 경우에 남성 흡연자들이 비흡연자에 비해서 2.5배 정도 높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망률이. 네. 네. 여성은 3.5배입니다. 즉 비교를 하면 한 1.5배 정도 더 취약하다는 거죠. 네. 체질적으로. 네, 체질적으로 여성들이. 그런 건 어때요? 뭐 패치 붙인다고 하잖아요. 네. 뭐 금연 패치, 니코틴 패치 이런, 네, 거 붙여서 도움을 받는 거는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내 마음의 위로일 뿐이에요? 아니, 도움이 되죠. 거기에 대한 뭐 연구는 이미 확립이 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니코틴 이제 보조제 같은 경우에는 한 1.7배. 그 다음에 먹는 약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3배까지 있고요. 니코틴 그 보조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붙이는 것도 있고, 씹는 껌도 있거든요. 최근에는 붙이는 거하고 씹는 껌을 같이 할 경우에 가장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고, 한 2.7배까지 보통 더 높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의지로 약물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는 훨씬 조금 손쉽게 끊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약물을 사용을 하더라도 1년 뒤에 보면 금연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말하지 않아도 금연이 어렵다는 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 가장 큰 요인은 주변의 유혹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유혹들을 참아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좀 담아봤거든요. 함께 영상 보시죠. 담배값 인상 발표로 금연 열풍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금연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연은 시작한 즉시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50세 이전에 금연한 사람은 흡연자에 비해 향후 15년 동안의 사망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또 금연은 폐암을 포함한 모든 암과 각종 질환의 위험을 줄여주죠. 여성들의 경우 임신 전이나 임신 초기 3, 4개월 전에 금연했을 때 저체중아 출산 위험이 한 번도 흡연하지 않은 여성만큼 감소한다고 합니다. 금연은 빨리 시작할수록 몸을 살리는 길인데요. 그렇다면 금연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금연이란 한 개비도 피우지 않는 단연법을 말하는데요. 흡연량이 많고 니코틴 의존도가 높은 경우 흡연량이나 니코틴량을 점차 줄여가는 감염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금연을 하려는 의지가 강해도 생활 속에서 흡연 욕구를 일으키는 자극이 많은데요. 금연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고 흡연 의존 욕구에 대처하는 훈련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니코틴 대체요법은 담배에 다른 유해 화학 성분을 배제하고 니코틴을 공급해주는 금연 보조요법인데요. 패치, 껌, 사탕 등의 형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단 증상과 그로 인한 흡연 욕구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기간 금연 성공률을 올리기 위한 약물에는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이 있는데요. 부프로피온은 항우울제로 개발됐으나 금연 치료제로도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바레니클린은 단일 요법으로는 금연 효과가 가장 우수합니다. 뇌의 니코틴 수용체에 결합해 니코틴 결합을 차단하고 니코틴과 유사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바레니클린은 정신분열이나 우울증 등의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경우 처방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도 금연 도우미가 될 수 있는데요. 금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체크하고 담배 경력과 흡연 정도, 금연 과정을 정리하면서 금연 의지를 다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스로 금연하는 게 어려울 때는 전국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서 제공하는 금연 상담과 금연 보조제 및 치료 서비스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의 금연 상담 전화 역시 금연을 도와주는 서비스인데요. 금연과 흡연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은 물론 단계별 금연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금연을 돕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담배를 끊겠다는 자신의 의지겠죠. 금연에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금연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쭉 짚어봤습니다. 사실 금연이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흡연 욕구를 참을 수가 없어서잖아요. 이걸 참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박사님? 그래요. 그게 이제 갑자기 담배가 피우고 싶으면은 어떤 사람은 껌을 씹어라. 그런 사람도 있고요. 네네. 또 뭘 간단히 좀 먹어라. 대체제를 찾으라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담배를 끊었더니 체중이 늘어난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이제 식욕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네. 어떤 의미에서 생리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간식을 먹는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진짜 살이 찌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한 번씩 이 장소를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가 이 책상에 앉아있으면 절로 담배를 한 대 피워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일단 옮겨보는 것도 한 가지 이제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한 담배 피우고 싶은 욕구는요. 이건 뭐 다이어트도 똑같습니다. 우선 이제 그런 그 유혹이 될 만한 장소를 피해야 되고 또 그것이 설령 피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요. 이게 오래 안 갑니다. 3분에서 5분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금연 운동가들은 wait 3 minutes. 네. 3분만 참아라.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하고 또 실제로 이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가령 산책을 한다거나 혹은 또 뭐 손을 한번 씻고 혹은 또 이 샤워를 한번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아주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제 문제는 제일 위험한 것은 딱 요 한 대만 피우고 가는 것만은 정말 피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금연, 그러니까 담배를 피면 나쁘다, 그러니까 피지 말아라라고도 많이 홍보를 해야겠지만 끊으면 금연을 하면 이만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많이 금연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정말로 금연하게 되면은 건강이 눈에 띄게 호전이 되나요? 아, 바로 끊자마자 네. 즉각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즉각적으로요? 즉각적으로.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맥박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네네. 심혈관계에 관련된 거는 금방 좋아지거든요. 24시간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몇 주만 지나면은 우리 몸 안에 이제 섬모라고 해서 폐 기관지에 있는 아주 작은 이제 솔 같은 그런 어떤 노폐물을 이렇게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살살살살 새로 재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래도 조금 많아지죠, 어떤 의미에서. 왜냐하면 폐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던 노폐물들을 이제 배출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숨쉬기도 편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액도 안에 뭐, 일산화탄소 수치도 네. 적어지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이런 어떤 자기가 느낄 수 있는 자각증상도 있고. 네. 사실은 이제 느끼지 못하게 좋아지는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암 같은 거는 이제 확률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걸 느낄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10년이나 15년 지나가면 보통은 뭐 일반인 흡연이 절반이라든지 뭐 거의 유사해진다든지 예,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끊자마자 24시간 지나지 않았어도 벌써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또 그리고 뭐 당장 제 경우에는요 호흡이 그렇게 아주 가벼워지고 맑아지고 기분이 아주 좋아지더라고요. 숨이 아주 편해지고요.
또 실제로 우리 시청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뇌신경은 한번 손상받으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뇌졸중이라 한번 걸리면은 뭐 정말 10년, 20년 장기 질환을 앓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담배를 끊으면 1년 내에 정말 이 뇌졸중 확률이 이 50%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한 5년만 끊으면 거의 비슷해진다, 정상이라고.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실제로 이 폐가 아무래도 손상을 받게 되죠. 이제 많이 피면 많이 필수록 손상을 받게 되지만 이게 이제 완전 정상으로 회복이 되는 데는 대개 한 3년에서 5년이 걸린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장기 계획을 갖고 그리고 얼마간 피우다가 또 다시 또 피우고 마크 트웨이는 이제 한번 그런 익사를 부렸습니다. 야, 금년 그거 뭐 그렇게 힘들어? 나는 100번도 더 해봤다. 금년에 또 피우고 금년에 또 피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백 교수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끊은 것만큼 득이다. 네. 요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피인다 그래서 특별히 뭐 죄책감을 갖거나 아 나는 뭐 의지가 약하고 행편없는 인간이다. 이 자기를 또 자학을 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이야기할 거 없고 내가 안 피운 것만큼 득이다. 맞습니다. 꼭 생각하는 것도 네. 한 가지 자기 위안이고 네. 그런 사실입니다. 새해가 다가오거나 애연가였던 유명인이 폐암으로 사망한 소식을 들을 때면 그제야 금연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금연을 시도하고 몇 시간만 지나도 니코틴 갈증을 참을 수 없어 몸이 괴로우시죠? 아, 이제는 정말 후회됩니다. 1년 전에만 끊었을 그 말입니다. 폐암과 맞서 싸우던 코미디의 황제 이주일 씨가 찍었던 금연 광고 기억하시나요? 당시 흡연자들에게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죠. 담배 판매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을 만큼 영향력이 대단했는데요. 이 캠페인을 계기로 금연에 도전한 영화배우 이범수 씨가 12년째 금연 중이라고 합니다. 금연을 시작하고 처음 2주는 무척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흡연 욕구를 참기 위해서 한 달간 진한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등 불굴의 의지로 금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금연처럼 쉬운 건 없다. 나는 그것을 1000번이나 끊었다 하는 말을 남길 정도로 애연가였다고 하죠. 그만큼 금연을 유지하는 건 어려운 일인데요. 그렇다면 금연에 성공하기 위한 생활습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흡연 욕구는 재흡연을 유발하는 요인입니다. 흡연 욕구는 몇 분만 지나면 사라지므로 반응을 지연하는 것이 좋은데요. 막연히 참기보다는 무가당껌이나 은단 등의 금연 간식을 활용하세요.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와 탄산음료는 흡연 욕구를 불러오는 기호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연을 결심했다면 커피와 탄산음료 대신 몸에 좋은 차를 즐겨보세요. 물을 마시는 것은 금연하는 데 오랫동안 사용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시원한 물은 입속의 감각을 다르게 해 흡연 욕구를 없애주고 니코틴과 각종 노폐물의 배설을 촉진시켜줍니다. 흡연 욕구가 강할 때는 다른 것에 몰두해 주의를 전환시키세요. 양치질이나 산책을 하는 등 다른 일에 몰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취미생활이나 새로운 활동을 하면 니코틴 효과와 비슷한 자극이 뇌에 전해져 니코틴 욕구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연 일기를 통해 자신의 상태와 변화를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하루 금연 상황을 쓰면서 자신을 분석하고 흡연하게 되는 상황을 줄여나가는 것이죠. 이번에는 니코틴 해독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알아봅니다. 과일 중에서도 니코틴을 잡는 데는 복숭아만한 것이 없는데요. 피로 회복에도 좋고 금연에도 도움이 됩니다. 복숭아에 함유된 유기산이 니코틴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된장은 최고의 항암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해독 능력 역시 뛰어난 식품으로 담배의 독소를 분해해 니코틴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카로틴이 풍부한 브로콜리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금연에 도움을 줍니다. 또 간의 해독 기능을 강화하는 황성분도 풍부한 식품이죠. 홍삼 역시 체내 독성 물질을 배출시키고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효과로 금연에 효과적인데요. 이외에 금연이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는 당근이 있는데요. 당근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폐암 발생률을 낮추고
발암물질을 해독하는 터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금연을 돕는 생활습관과 음식으로 건강을 지키세요. 6개 지역에서 펼쳐지는 극한의 레이스, 끝없는 도전, 불꽃 튀는 경쟁, 함부로 상상하지 마라. 승리를 위한 험난한 여정,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극한 서바이벌 레이스, 극한 도전 와일드 레이스. 시작이 반이라고들 하죠. 역시 결심을 하는 그 순간부터가 금연의 시작이고 금연 성공의 절반 이상 간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금연을 도전하고 계시는 분들이 모두 다 힘을 낼 수 있도록 좀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금연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또 지금 내가 담배를 피고는 있지만 어떻게 좀 금연하고 싶다, 이 욕구를 참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흡연자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보다 네. 흡연이라는 게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한 1000배 이상 이 인식의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흡연자들이 생각하는 아 담배가 이 정도 피는 건 이 정도 안 좋겠지 생각하시는 거 아니고 네. 의사로서 제가 바라볼 때 담배가 이렇게 심각한 그렇구나. 이게 위험한 물질이라는 거하고는 괴리가 굉장히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본인은 그냥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 심정적으로는 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한테 오는 환자분한테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1000배 이상 나쁘다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그 담배 금연에 성공하시고 너무 방법을 찾지 마시고 네. 방법보다는 먼저 아 끊어야겠다는 당위성을 조금 먼저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은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담배는 뭐 어느 중독이 다 그렇지만 사실은 만성 자살 행위입니다. 네. 예. 자살뿐만 아니고 자기뿐만 아니잖아요. 참 사랑하는 가족, 자라는 아이들, 또 그러고 참 좋은 동료, 직장 분위기 어느 하나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만성 자살뿐만 아니고 정말 만성 타살 행위다. 뭐 그런 정도로 강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은 이거는 일단 의지, 결심의 문제입니다. 일단 결심을 하시고 그 다음 이제 방법을 찾아보셔야죠. 예. 네. 자, 오늘 흡연에 대해서 또 흡연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의 가정의학과 백유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브레인 전문가 이시영 박사가 내리는 브레인테크 초방전 시간입니다. 박사님, 사실 뭐 답이 있을까 싶어요. 당장 시작하라가 이 금연의 특급 처방전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박사님이 내려주시는 특급 처방전이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 금연 전도사가 되라. 저는 아마 오늘 이 방송을 하고 난 후에는 아마 절대로 어떤 일이든지 담배는 안 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놓고. 온 동네 사람한테 다 선언해 놓고 금연을 했다 그래 놓고 다시 필 수는 없잖아요. 네. 사람이 체면이 있으니까 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이 지켜야 되는 그게 이제 하나의 체면이고 자기 구원이죠. 네. 사실은 그건 자기 자존심과도 관계가 직결이 되는 문제니까 이게 자기가 한 번 한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금연 전도사라는 것은 내가 안 해놓고 너보고 하라 이 소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자기가 금연을 했다는 것을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대개 이 악동들을 만나면 야, 나 뭐 왜 그래 한 대만 피워 괜찮아? 근데 그 유혹에 정말 넘어가면 안 되고 그때는 굉장히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동조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야, 저 녀석이 끌었다면 왜 낸들 왜 못 끊겠어? 이렇게 하고 이제 한번 또 동조대사기면은 훨씬 더 이 금연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하게 이 금연하는데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남에게 금연을 공헌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은 이 금연에 확실한 성공률이 높아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면 여기저기서 금연 전도사가 등장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흡연을 금지하는 구역들이 정말 많아서 담배 피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좁은 곳에 가서 끝까지 담배를 피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애처롭기까지 해요. 오늘부터 이제 그러지 마시고 금연 전도사가 되셔서 금연을 좀 성공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재영 박사의 브레인 특효 처방전이었습니다. 마음을 읽는 두뇌 이야기, 뇌과학 마음을 읽답니다. 우리는 가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시간을 거스른다는 게 정말 불가능한 걸까요? 1979년 사회심리학자 엘렌 랭어 교수는 시간을 거스르기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사람의 신체와 또 추상적이고 실체가 없는 마음. 이 두 가지를 서로 다르게 보지 않고 하나로 합쳐서 생각하는 게 이 연구의 기반인데요. 무섭다고 느끼면 심장박동이 뛰면서 근육이 긴장이 되고 또 우울한 사람들은 신진대사와 순환이 전반적으로 느려지죠. 이렇듯 감정과 생각 그리고 또 신체 반응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랭어 교수의 시간 거스르기 연구를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시간을 거스르기 연구는 7, 80대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험입니다. 랭어 교수는 실험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전에 노인병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찾아가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노화를 나타내는 절대적인 신체 반응이나 증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 많은 사람들이 기억력이 저하되거나 또 관절이 약해지거나 시력이 떨어지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지만 사실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절대적인 노화의 지표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또 증상이 오는 나이도 서로 다르고 겪는 증상도 각각 다르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랭어 교수는 실험에 관한 전반적인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절대적이지 않고 각각 다르게 겪는 신체적 노화가 혹시 사람들의 고정관념이나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부분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 실험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심리학 실험에서 실험 집단은 실제 실험이 행해지는 집단을 말하고 통제 집단은 이 실험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비교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은 모두 일주일간의 휴식 여행을 떠났습니다. 두 집단은 과연 어떤 여행을 했을까요? 먼저 통제 집단은 일주일 동안 20년 전을 회상하며 지내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과거에 대해 추억하며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험 집단은 조금 다른 여행을 하게 됩니다. 실험 집단의 여행지는 20년 전인 1959년의 환경으로 꾸며진 건데요. 집안에 있는 장식품이나 분위기 등 모든 것이 1959년을 가리키고 있고 또 TV나 라디오의 프로그램, 영화와 책까지 모두 2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또 실험에 참가한 노인들에게 1959년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금지했고 지금이 마치 1959년인 것처럼 본인의 나이가 5, 60대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게 했는데요.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그 당시 했을 법한 이야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20년이 젊어진 것처럼 거의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게 했는데요. 실제로 2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20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실험 집단의 노인들은 시각, 청각, 또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이 모두 상승했고 기억력과 인지 테스트에서도 훨씬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요. 처음에 여행지에 도착할 때 보조기구를 하거나 또 부축을 받던 노인들이 일주일 후에는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숙소를 걸어나갔다고 합니다. 일주일간의 여행을 통해서 실제 20년이 젊어진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면 통제 집단에서는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시간을 잠시 돌려놓은 삶을 살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마법처럼 변한 걸까요? 랭어 교수가 이 실험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사람은 나이나 노화 또 노인 등의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가령 어떤 노인이 어느 날부터 허리가 아프다는 걸 느끼면 너무나 쉽게 나이가 들어서 그래 노화 현상이야 라고 생각해버리고 다른 이유는 생각해보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전날 밤에 무리하게 걸어서일 수도 있는데 노인이라는 관념에 사로잡혀서 다른 이유는 생각하지 않게 되고 그 이후에 몸이 좀 더 나아진 후에도 자신의 몸이 어제보다 낫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노인이기 때문에, 늙었기 때문에 이제는 걸으면 안 되고 운동할 수 없다고 믿어버린다는 거죠. 기억력의 경우에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노인들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것 중 많은 것들이 실제로 알지 못했던 것이라고 하는데요. 알지 못했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건데도 그것이 기억 속에 없으면 건망증이나 기억력 저하라고 생각해버리게 됩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가 일주일 동안 과거를 살았던 노인들은 이런 관념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은 거죠. 처음에는 해야 한다고 해서 억지로 했겠지만 일주일을 보내면서 사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된 거죠. 랭어 교수는 지금의 순간을 끊임없이 염두에 두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떤 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끊임없이 현재를 보라고 말이죠. 이처럼 마음과 생각 또 우리의 신체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끊임없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사고방식에는 건강하고 젊은 신체가 따라오는 반면에 난 노인이야. 노인이 되면 이런 것들은 못하게 돼. 라는 사고방식에는 실제로 노인의 신체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이 사로잡혀 있나요? 청춘이 지나버려서 시작할 수 없던 것들, 혹은 여자여서 또 남자여서 할 수 없던 것들, 정말 할 수 없는 걸까요?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또 도전하면 안 되는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사로잡혀 있는 관념에서 빠져나온다면 좀 더 활기차고 젊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뇌과학 마음을 읽다였습니다. 네, 이시영 박사의 100세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오늘은 이 담배와 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퀴즈를 내주셔야 되는데요. 오늘도 준비하셨죠, 박사님? 예. 이것은 담배 중독의 주된 물질이기도 하고 네. 담배잎에 많이 섞여 있고 또 이것은 강력한 중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일단 한 대 피우면은 네. 즉각 이 혈관을 통해서 뇌신경을 자극을 하고 아주 도파민을 분비를 시켜서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러나 강력한 중독성 때문에 대단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담배에 들어있는 이 유해 성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 유해 성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거긴 한데요. 또 이렇게 퀴즈로 들으면 어려우실 수 있죠. 그래서 보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알코올, 2번 니코틴, 3번 전자담배입니다. 자, 정답 아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의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찾아오시면 시청자 정답 응모란이 있습니다. 이곳에 정답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 브레인 잡지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도 숨가쁘게 좋은 이야기들을 쭉 나눠봤는데요. 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뇌 이야기로 우리의 시선을 네. 잡아주실 건가요? 다음에는 우리 향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 향기와 뇌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나쁜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나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향기가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게 참 재미있는 토픽이기도 하고 네. 우리가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남녀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향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니까 좋은 냄새 맡으면 기분 좋아지고 싫은 냄새는 기분이 나빠지는 게 당연한데도 뇌와 향기가 연관이 있다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그 비밀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